떴다 뱅뱅 변종국입니다. 한국먹비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안전이 최고의 가치인 항공사에만 있다는 금기사항들 저 변비행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에서는 상영 불가능한 영화가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영화 서비스, 하지만 아무 영화나 트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항공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영화를 선정하지만 항공기 추락이나 항공기 납치와 같은 정말 위험한 주제들은 절대 상영을 해서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간혹 전쟁 영화에 나오는 전투기 추락 장면 등은 일부 허용이 될 수 있지만 여객기 추락에 관한 내용은 일절 불가능하다는 사실. 단 일부 항공사에서는 항공 관련 영화는 아니지만 항공기 관련 대사나 장면이 있는 경우엔 그 부분만 삭제해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American plane. American flight 625 crashed April 27, 1976. 보세요, 그 비행기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뭐 앞에서 영화를 좀 추락한 거 나와봐. 얼마나 불안하고서. 두 번째, 항공사 사옥에는 없는 층이 있다. 항공사 건물에는 4층과 13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4라는 숫자는 동양에서 죽음과 관련된 숫자라서 그런 것 같고 13이라는 숫자도 13일의 금요일과 같이 불길한 기운을 갖고 있는 숫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한항공 서선문 지점 같은 경우는 14층도 없습니다. 왜 14층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추정컨대 14라는 숫자에도 이 4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그런 추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도요, 보면 4열, 13열이 없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셋째, 절대 만들지 않는 물건이 있다. 그 기업마다 기념품들 많이 만들잖아요. 뭐 항공사의 경우에는 골프공을 절대 안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골프공을 이렇게 치면 쭉 포물선으로 그리면서 결국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이 좀 불길하다고 해가지고 골프공을 절대 기념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 라이터 등등 그 비행기에 절대 가지고 타서는 안 되는 것을 그 항공사 기념품으로 만드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항공사 보도자료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 저도 기자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사를 쓰면 당장 항공사에서 전화 옵니다. 뭐 땡땡 항공 실적 추락, 뭐 땡땡 항공 재정 상황 곤두박질, 뭐 비상 상황 박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바로 전화가 와요. 다 항공기 어떤 추락과 관련된 그 단어여가지고 기자들도 이런 연유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기사 쓸 때 조금씩은 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항공사 기사를 쓸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항공기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있으면 이 충돌이라는 단어 말고 뭐 접촉 조금 이제 오나해 이렇게. 예. 다섯 번째, 항공사에서는 쓰지 말아야 될 사진이 있다. 기사에 들어가는 사진들도 홍보팀에서 기자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비행기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확 멋있게 쫙 날개를 쫙 펴고 쫙 펴고 쫙 나는 거야. 대부분 절대 이 코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진은 뭐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찍을 일도 없고 주지도 않아요. 착륙하는 사진을 쓸 때는 앞코가 내려가듯한 착륙 사진이 아니라 약간 들린 상태에서 바람을 이렇게 안고 착륙하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만 써야 됩니다. 뭐 이거 얘기해야 되나? 그 오너 사진도 많이 바꿨지. 왜요? 너무 옛날 젊을 때 썼거나 전혀 다른 사람. 여섯 번째, 기장들이나 항공사 직원들이 쓰지 않는 말이 있다. 파라다이스, 천국, 천상 뭐 이런 단어는 항공사에서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천국으로 뭔가 가는 것 같은 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느낌 알죠? 느낌 알잖아. 그런 느낌. 사후 세계로 간다는 그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실제 어떤 기장이 해준 얘긴데 비행을 하다가 광경이 너무 예뻐서 와 정말 천국 같다 라고 말했다가 뭐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선배한테 되게 혼났대요. 뭐 귀신 얘기 해드릴게요. 그 항공사에 유명한 귀신이
출몰한다는 썰들이 있어요. 불을 다 끄고 이제 승객들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승무원들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간혹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눈을 땡그랗게 뜬 어린애가 이렇게 보고 있대요, 승무원을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냐고. 진짜 그게 아기 귀신인데 처음에 보면 놀라는데, 가끔 이제 뭐 그런 얘기 듣고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한대요. 최근 한 지자체에서 신공항 건립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비행기 추락 장면을 광고에 넣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항은 안전상 위험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위급한 비상 상황을 실제 광고에 넣은 건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물건 하나, 단어 하나, 그림 하나, 사진 하나에도 혹시나 안전에 불길한 영향을 줄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항공업계인데, 비행기 추락 장면을 광고에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떠도 안전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항공업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끝!